뭐가 있어서 위에서 한다고 해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자,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꽉 잡으시고요. 네. 턱이 움직이면 안 되죠. 꽉 잡고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뒤통수 쪽 목덜미 쪽을 꽉 잡아서 환자의 목이 움직이지 않게 꽉 잡습니다. 엄지 손가락은 역시 광대를 누르고 그다음에 남은 두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빼준다는 말이 그렇게 그렇죠. 해준다. 좀 아프시나요? 아파서 살살해. 어, 의식 돌아왔네요. 아,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어. 이렇게 하면은 다행이다. 숨을 쉬실 수 있습니다. 어.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위가 더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위가요? 숨이 쉬어지네요. 네. 네. 일단 경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꽉 잡으시고 광대를 눌러주시고 그렇죠. 여기 귀 밑에 있는 턱을 앞으로 턱을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턱을 두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쫙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게 하셔야 돼요 오, 좋네요 예. 평상시에 예, 담아뒀던 모든 것을 아, 그렇죠 아니, 턱이 쭉쭉 빠지는데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셔도 이제 예. 기도를 일단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방법 자 그러면 네. 상처에 어떻게 피가 났을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상처에 관한 건데요 일단 지금 상처가 나서 피가 멎지 않는 상태이다. 그럴 때는 일단 지혈은 하셔야 돼요. 아. 그 위치 그대로 지혈을 하시는데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법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피 나요 여기. 피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서 네. 네. 이걸 칭칭 감죠. 네. 네. 이건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 자 이런 꺼즈나 아니면 수건이 있다면 네. 이걸 이렇게 접거나 말아서 네.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상처면에 집중적으로 아, 상처에만 만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꽉 막아 아. 이렇게 직접 압박법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출혈 80-90%는 지혈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네. 가능한 깨끗한 천을 사용하시면 당연하고요 예. 이 지혈을 하고 있으니까 이 꺼즈나 천이 피에 젖겠죠 네. 네. 물 축축하게 젖어요 네. 네. 갈고 싶어요 네, 네. 갈면 안 됩니다 아. 또 마른 천으로 갈면은 출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피에 젖은 천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속 압박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아 그러면요 상처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면 여기다가 이제 직접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옷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이 피로 젖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춰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위에다가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상처면 노출시켜야 됩니다. 아, 상처 모양을 확실히 돼요. 보고 지혈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처면 노출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근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환자의 체온이 떨어질 수 있죠. 네네. 환자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지혈 기능이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혈을 함에 동시에 환자의 체온도 유지시키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담요라던가 그렇죠. 예, 옷을 네, 덮어줘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